전 오이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싫어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긴 한데 왜 오이가 싫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촉감, 향기, 식감 다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게 있을까? 오이를 싫어하는 이런 남자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오이를 싫어해서 모인 거죠? 네. 동지네요, 동지. 저기 한 명 좀 자기 소개해 볼까요? 저 지금 저쪽에 좀 남자분 목소리 들리는데. 네. 형님부터 좀. 제가 형님인가요? 그렇게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호라고 하고 오이소박이입니다. 제가 제일 오이 중에서도 좀 더 싫어하는 그런 이름을 정해서 오이소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보이입니다. 제 닉네임이 바보이인 이유는 바보 오이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6살 오이 에이드 안서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오이 관련된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오이 에이드가 있더라고요. 전 음료 중에 에이드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이랑 합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오이 에이드로 하게 되었어요. 어이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MBC 개그맨 이환호입니다. 드디어 나의 날이 왔구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왔구나. 내가 왜 얘랑 합방을 해야 되나? 걱정됐어요. 냄새 날까 봐. 조명도 이 색깔이라 너무 두려워요. 아, 색깔 맞춘 거 같죠? 오이도 맞죠? 녹색이라. 다들 그런 거 겪으셨죠? 이렇게 오이 싫어해가지고 맞죠? 주위에서 막 이렇게 핍박 주고. 네. 연박 주고. 근데 이렇게 또 저희 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힘을 얻고 이렇게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자리 체인지 찬스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귀에서 피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이한테 차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차인다고 싫어하겠습니까? 좀 무욕인데. 이것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듯이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뭔가. 전 수학 좋은데요. 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근데 왜 오이를 싫어하세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아, 맞아, 냄새. 인정. 생긴 것도 좀 별로고요. 전 오돌토돌한 그 외 식감으로도 느껴지니까 너무 싫고요. 아, 저도요. 네. 뭐라고 해야 돼? 그 이렇게 딱딱한 것도 아닌 거, 물렁한 것도 아닌 그 이상한 느낌 있어, 맞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약간 그 경계선에서 내 혀랑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 저 맛을 까먹었었는데. 네. 기억이 나서 기분 나쁘네요. 네. 아, 그래요? 까먹고 있었거든요. 소풍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스토리텔링. 내가 김밥을 사줄 터이니 너는 그냥 와라. 그래서 친구를 믿고 이제 소풍을 갔죠. 산을 갔는데. 네. 산 이제 중간쯤에서 도시락을 이제 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친구 말로는 단무지가 없어서 오이를 두 개 넣었대요. 두 개를 넣었다고요? 네. 너무 끔찍한 짓을. 두 개? 네네. 진짜 너무 시끄러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씹으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모든 음식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들은 먹을만 하단 말이죠. 근데 오이만 유일하게 그 특별한 그 향이 있어요. 그 어우. 말 그만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이를 싫어하는 종족이란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트라우마 때문에 오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오이가 그냥 싫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오이를 먹는 순간 몸에서만 그 오이오이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아시죠? 아시죠?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근데 제 말은 싫어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외향과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좀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왜 싫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왜 싫냐? 유전자. 여기 DNA에 뭔가가 막 자꾸 엄청나게 거부를 한다는 거죠. 나한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오히려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막 전 지극히 전형적으로 DNA 문제라 봅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유전이에요. 짜장면에 그 오이. 아, 그렇죠. 아, 너무 싫어요. 진짜 힘들어요.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아, 맞아요. 차라리 완두콩이 난 것 같아요. 완두콩이 낫지. 완두콩 맛있죠. 그 수박에서도 약간 오이만 나요. 맞아, 그 끝부분 네, 나요. 역시 안 오면 다들. 저는 수박 주스 못 먹습니다. 수박 주스가 한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유행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처음 먹어보고 아 깜짝 놀랐어. 이거 오이 주스다. 이건 수박 주스 아니다. 오이 에이드다. 그래서 그 수박 화채도 못 먹어요. 물냉에 네. 오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와 냉면 저 물냉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냉을 먹는 순간 그 물냉 그 국물에서 오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너무 극단적이야. 정상이 산소 정상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오이를 주면서 이렇게 뭐 위하여 하면서 오이를 먹으면서 형은 절대 이 느낌을 모르겠네요. 몰라 괜찮아. 김밥집을 가도 오이 빼주세요는 당연하게 하는 말이고 냉면집에 가더라도 오이가 얹어져 있으면은 접시 하나 더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밉진 않아요. 사실상 없는 존재여서. 그거 진짜 듣기 싫어. 이렇게 오이 못 먹어? 왜? 그죠 이래 파토리 이거 그 왜도 그냥 그 음역대가 있어. 왜가 아니라 왜? 맞아요. 뭐 약간 왜? 올라가. 그치? 왜? 그걸 왜 못 먹어? 편식이 아닌데 못 먹는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알러지라고요. 아. 그럼 이제 주저리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치. 그냥 나 알러지야 이러면 이제 끝나니까 맞아 간단하니까. 사회생활 못한다고. 어? 부장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막 안 먹을 거냐고. 부장님이 오이를 거네요? 정말 사회생활 못하나요? 그렇게 편식하면 사회생활 할 때도 잘 못한다 막 이런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 진짜 못하는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 잘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일도 상관이 없고요. 맞아. 근데 그걸로 평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맞아요. 일 잘하고 이러는데 오이 빼먹는다고 쟤 승진시키지 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오이는 메이저 음식이잖아요. 얘를 안 먹는다고 했을 때의 그 시선과 왜 편식해 애새끼냐 뭐 이런 말까지 다 감당해야 되고 내 주변은 다 먹는데 왜 나는 오이를 못 먹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 주눅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 오이를 안 먹는다 뭐 이런 공감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조금의 위로를 얻고 싶은 거죠. 딱 그 한마디면 돼요. 그 나 이거 오이 있어 못 먹는데. 아 그래? 내가 오이 빼줄게. 따뜻해. 저는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샤브샤브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 한국적인 음식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초밥인데 저는 초밥을 못 먹어요. 진짜요? 왜요? 이거요 저희 아빠가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왔는데도 타협 안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제 취향인 거니까 제가 오이 싫어해요 쿨하게 그래 그럼 너 오이 빼고 먹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쯤은 분명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오이를 그냥 싫어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 오이 싫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희 형님. 제가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동생. 네. 안녕하세요. 큰 것 같아요, 키가. 그래서. 큰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 저 유명인이신. 저도요. 양궁 선수. 안산 선수 닮았어요. 그 구우재님도 닮으셨는데. 닮으신 분이 많네. 닮으셨네.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이 잡으세요. 오이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제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오이를. 어쨌든 뭐 저희는 싫어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좋은 분들한테 가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잘 살아. 건강해. 정말 좋습니다. 117